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SDN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992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2일 3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1%대의 상세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뭐 SDN은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슈 속에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본업인 본업이죠. 태양광 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서의 좀 부각이 될 때 움직임을 가져가는 부분들. 또 하나는 좀 정치 테마, 본업 이 외적인 부분들인 이런 정치 테마주로 최근에 편승을 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 이 두 가지 속에서 이제 SDN의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부분인데요. 사실 SDN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상한가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끼가 많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승민 관련주로 움직인 거는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정치 테마주로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또 판단하기도 다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 테마주로 또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거나 또는 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요소가 조금 더 가미가 된다거나 부각이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바로 이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의 장모의 선고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징역 3년의 법정 구속을 맞습니다. 이 윤석열 장모가 이제 징역 3년의 법정 구속을 받게 되는데 이러면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정치 테마주들 반사이익을 보는 그런 정치 테마주들이 좀 급등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인 거는 최재형 관련주인 이루원이나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들이 가장 이제 수혜를 많이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유승민 관련주 뭐 삼일기업공사라든지 대신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보면서 오늘 움직임을 줬어요. 그 흐름들 속에서 SDN도 꿈틀꿈틀 하기는 했는데 이 유승민 관련주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테마의 이제 후순이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가지도 못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제자리 뛰기 조금 몇 번 하다가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1%대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 종목이 실적으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실적이 뭐 그렇게 당장 엄청나게 나오는 이 회사가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에 이렇게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였듯이 결국에는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과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임을 탄력 있게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했어요. 지난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가 이 하락 흐름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락을 하다 보면 여기에 뭐가 쌓이냐면 매물이 쌓이게 돼요. 즉 물린 사람들의 물량이 있는 거고 올라갈 때 그런 물린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탈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올라갈 때마다 파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사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거래량이 활발했던 이 구간대에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렸을 거예요. 거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끌었다는 거고 참여자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거래량이 급감을 해버리니까 거의 다 이때 이제 많이 좀 물려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려 그러면은 이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터진 거래량이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4,860만 주가 터졌어요. 4,860만 주가 터졌는데
SDN이 여러분들 뭐 한번 보시게 되면 유통 물량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 물량 제외하고 유통 물량이 4,100만 주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4,600만 주가 터진 거예요. 4,800만 주가 터진 거예요. 유통 물량은 4,100만 주인데 4,800만 주가 터졌으니까 뭔가 여기서 손바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좀 생긴 것이 아닌가. 또는 뭐 거래량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의 거래량이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면서 들어온 거래량이었고 하락과 횡보의 흐름에서 딱히 뭔가 음봉에서의 엄청난 거래량 이탈 이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DN은 수급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요거 빠졌다고 해갖고 뭐 여기서 올렸던 애들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이렇게 해서 거래량을 터트려주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네,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수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힘은 있는데 그 조용히 지금 어떻게 보면 숨을 고르면서 다시 한번 더좀 도약을 위한 발판을 좀 고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이슈 속에서 뭐 반사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움직임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오늘 흐름도 한번 보시면은 매수세가 강했죠. 하락하고 횡보하면서 거래량 안 나오는 부분이고, 그죠? 네, 오늘도 이제 그런 이슈 속에서 매수세가 좀 강했던 모습이고, 1분 봉봉 조금 매도세도 있었네요, 이때.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예, 거래량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3,200원 정도를 좀 기점으로 보자. 물론 이제 워낙에 시가총액이 1,500억짜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건 사실이죠. 위아래 변동성이 커서 3,200원을 살짝 깼다가 올렸다가 깼다가 올렸다가 반복이 되는데, 그냥 3,2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되돌림, 이 위로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 3,200원대 정도에서는 역시나 이제 한번 되돌림 반등, 급등을 해줬고, 눌렀다가 돌아나가는 뭐 N자형 파동 흐름들 속에서 되돌림 반등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팔아야 될 때는 아니다. 뭔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좀 형성되면 좋겠는데 거래량 일단은 안 붙으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겠죠. 이슈가 됐던 뭐 태양광이 됐던 정치가 됐던 뭐런 계기가 마련이 돼야 거래량이 또 붙고 거래량이 좀 터지려면 보통 9시 땡 하자마자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거래량을 좀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지 장중에 터져서는 웬만해서는 이 거래량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침 9시부터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가 빠바바바박 유입되면서 슈팅을 주고 하루 종일 거래량을 만들어야 저 거래량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주가가 한 단계 좀 도약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거래량 없이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차곡차곡 계단식 뭐 이런 단계 상승을 통해서 이 위에 있는 매물들을 차곡차곡 뭐 소화해 가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또 도약을 하면은 저는 이제 3,800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3,800원, 3,900원 뭐 이런 자리까지. 여기까지도 다시 상승 폭을 확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시점에 대장으로 가느냐, 2등으로 가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 어떤 모멘텀이 붙느냐도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3,800원, 900원 정도의 좀 저항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고,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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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고 올라갈 때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또 매물대가 또 있죠. 예. 그래서 이 구간 다음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면 3,800원, 900원대 정도가 2차 저항대다라고 보고요. 그거 넘어가면 이제 4,600원대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뭐, 예, 뭐, 이게 뭐 앞으로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방향성이나 이런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일단 우상향을 좀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여기까지 설마 떨어지겠습니까? 이 3,000원대까지 3,200원에서 돌려가야 되는 자리인 거지. 여기까지 또 떨어지면 또 차트상으로는 이야기할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200원 자리에서 좀 돌려간다면 그림 자체도 상당히 좀 이쁠 수 있다,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전고점 여기 딱 깔끔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정고점이었는데 무너지고 딱 돌파해주고 눌렀다가 돌아가는 자리 3200원대 정도 딱 자리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그림이 좀 이쁘게 좀 그려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3200원 정도? 다음 주 이번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는 이제 3000 그 한번 거래량을 터뜨려서 올라와 주는 시기였다 그러면 이번 주는 3200원의 지지를 확인하는 시기였고 그러면서 5일선 위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좀 돌려나가는 그런 이제 한 주가 좀 되기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 뭐 거래량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이니까 뭐 지들이 가고 싶을 때 거기에 맞춰서 재료나 이런 것들 붙여서 슈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라올지는 계속해서 좀 3200원에 하나의 기준을 두고 추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신 다음에요. 이슈 종목 분석이라는 코너가 있으니까 이 코너에서 궁금한 종목, 궁금증 해결해 가시고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코너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저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주도주 또는 주도 테마주 잡는데 굉장히 요긴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다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고 분명히 도움 되실 거고요. 앞으로도 SDN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